샬롬, 오늘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어디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오늘 말씀은 거의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달란트가 1절부터 10절까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기쁨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렀을 때의 기쁨인데, 아마도 오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11절부터 32절 말씀에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방탕함을 회개한 아들, 돌아온 아들을 치기 여기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오해한 큰아들에 대한 주제의 순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교만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 유산을 남겨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얘기하면 큰 집안 싸움 나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자손들이 살아계신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열의 아홉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2000년 전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가역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패역한 아들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 때 아들이 아버지부터 살아생전에 임종 직전이나 또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당시 관례법에 따라서 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맛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던 소위 말하는 성도요 교인들이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또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아버지가 징벌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안타까운 생각에서도 분깃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그래, 원래 큰 아들에게 얼마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얼마 준다고 이렇게 분깃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이 당시에 드문 케이스죠. 보통 드문 케이스인데도 나눠줬더니 그것은 살면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눠주면서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곳에서 더 가업을 일으키라고 나눠준 거였는데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장 그 나눠진 땅이나 재물이나 모든 귀금속이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뜻이 어떤, 아버지가 있는 곳에부터 멀리 있는 것이죠. 이먼 나라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와 성도로서의 자격을 멀리 하는 사람이 다먼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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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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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권력 찾고, 그걸 찾으면 이미 마음은 먼 나라에 간이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멀리 갈수 있죠. 거기서도 올바르게 살수 있죠. 아버지께 멀리 가서라도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은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고, 또 물건이 아닌데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들 인격이 좋다고 그러는데, 참,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그저 영원히 할 거라고 마음대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력 낭비하는 거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직은 버틸 만하죠. 왜?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환란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환란이 올때 겹쳐서 오게 됩니다. 재앙이 올때 겹쳐서 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뭔가 삐딱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만큼 더욱더 궁극적으로 더 힘든 날이 되면 그때 돌아보게 되죠. 재산이 다 없더라도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그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 찾아간 나라가 아버지가 살던 곳보다 더 풍년이고 유복한 곳일 줄 몰랐겠습니다. 근데 흉년이 되니까 이건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궁핍해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있어야 빛과 소금을 하는 곳이 있어야 그 사회도 밝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하나님 뜻이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돼지를 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돼지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사람들도 돼지는 더러운 것, 불결한 것, 그래서 자기들도 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도 만지지 않는 그 돼지 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래 해라도 죽는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돼지들도 사실은 잘 먹어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는데 이제는 흉년이 되니까 쥐염염이니까 그 밖에 자연에서 있는 영양가 없는 거 쓰고 맛없는 걸 먹어서 돼지라도 키우는데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막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영혼이 메말라가면 자기가 아무리 잘 먹어도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가 우리의 눈에는 평행선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평행선이 틀어지면 언젠가 두 선은 교차될 거라고 봅니다. 교차돼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때쯤 돼서 이게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제가 서두에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예화하는 거 아닐까라고 한 것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그 절대절명한 위기의 순간에 자포자기 순간에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품꾼들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일하는 그 품삯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풍족히 먹고 많이 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라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은 고사하고 그냥 품꾼으로 살아도 굶어 죽는 거라는데 우리 아버지 때는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탄만 하면서 분석하면서 나는 안 돼.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비통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많은 곳에서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미량 아리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와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죄를 졌는데, 죄를 진 사람에게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감옥에 와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늘 아버지에게 한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게 동시에 다 있습니다. 이 아들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죄를 진 대상이 분명히 있죠. 사람에게 지은 분도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이렇게 자위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자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옥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값을 그는 일평생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이,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는 신분도 이제는 받을 수가 없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만 줘도 나는 감사할 것들은 낮아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여기 생각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돌아선 것입니다. 그가 이제 궁극적으로 회개, 회심과 개심, 잘못됐다 판단하고 개심,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이 없는 모습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분명히 잘못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데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개심이 필요합니다. 그가 개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가까운 곳에 있었나요? 굉장히 먼 곳에 있었죠. 그때는 갈 때는 돈이 많으니까 1등석에 타서 편하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로 죽기 살기 내지는 무지막지하게 힘들고 힘들게 갔을 거라고 봅니다. 슬픈 영화 있죠? 타이타닉 같은 거예요. 1등석 사람들은 배가 침몰할 때도 그 중에 살아남았지만 3등석 밑에 하층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돈이 없어서 배값을 탈 때도 1등석, 2등석, 3등석,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1등석, 2등석, 3등석인데. 이 아들은 뭘 탔을까요? 3등석도 아니나 아마 하인처럼 묻어가지 않았을까요?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짓지 말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돌아가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면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회심과 얼마나 많은 비통함과 아버지가 나를 반길까? 반기지 않겠죠.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쪽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는데도 누가 먼저 달려가냐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자신감도 없는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나 꾀죄죄했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그를 달려갑니다. 그렇게 환대해주는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가장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회개와 차이가 좀 있지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라는 아버지에게,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갚은 건 아니죠. 사실 아버지는 돌아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때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잃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고 인품을 상징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결혼 전에는 커플링을 끼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반지 끼고 다니지 않는, 결혼 반지 끼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결혼했는데도 반지를 끼지 않으면 바람둥이로 보지요. 지금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는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는 권능의 능력을 줘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옷과 가락지, 신발이 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해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 혼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침례식이나 또는 세례식 많은 곳에 공개적으로 한 것처럼 이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이 아들을 신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리고 그럴 줄 알았다. 나쁜 놈벌 받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러다 놓고 신원을 회복시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속삭이는 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롭게 회개한 아들이 살았으니 나는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기쁘다는데 이웃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있죠. 이건 사단 마귀와 똑같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는 사람들을 질투시게 하는 것은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를 질투시게 한 것이 뭐냐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 있으면서 재산을 나눠줬지만 챙겨서 먹고 마시거나 즐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밭에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가까이 왔는데 자기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놀라니까 하인을 불러 묻죠.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는 양도 한 마리 안 잡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떠나지 않을 때 염소 새끼, 송아지하고 염소하고는 10배 이상은 차이가 나죠. 그 10분짜리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창기에게 가장 더럽고 이단 이방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엉망이 된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맞아요. 이 큰아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린 교인들을 정죄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정말 정죄를 잘해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나가서 정말 몇 명이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했는지 한번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죄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기도하지 않아. 봉사하지 않아. 헌물하지 않아. 이 큰아들은 정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준 거는 이미 다내 것이다. 내가 즐길 수 있었고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아버지의 뜻을 원망, 작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떼어준 것. 아마 아버지는 그 둘째 것까지도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나눠주는 것은 아버지 뜻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다 이미 큰아들 것이었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아들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하인처럼 일을 했으니까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작은 아들이 깨달았던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고통이다. 하인이 돼도 좋으니까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랬는데 아들인데 거꾸로 하인처럼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했죠. 우리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럽니다. 다들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을 얻었는데 그 기쁨이 크지 않겠느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살아있었고 또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다네 것인데 왜 즐거워하지 못했느냐? 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깊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왜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느냐라고 큰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는 정말 유명한 설교들, 좋은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관심이 가지시면 더 들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꼭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돌아온 탕자라, 돌아온 아들이란 이것만 주제를 쓰지 마시고 누구에게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100번, 1000번 돌아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실패하고 망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한이라도 용이 아버지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얻은 귀중한 교훈이었고, 한 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땅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갔을 때, 한번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 번이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돌아보는 심판 앞에 있을 때, 내가 일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만한 큰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죄와 죄의 심각성과 죄의 처참함을 깨닫고 늦게서라도 아버지께 돌아온 용기와 회개의 결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